방지 안 바꿔도 되겠지 뭐. 자, 이번에 할 게임은 용사 마을 온라인이란 게임이고요. 아,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그냥. 딱히 더빙이 되어 있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 원래 모바일 게임이 다 그렇죠 뭐. 여신 에스테라. 저는 별의 여신 에스테라. 아, 이름 보고 살짝 당황했어. S가 들어가니까. 당신은 이 세계에 소환되셨습니다. 여신에게 선택된 거예요. 이 세계는 당신이 사는 세계가 아닌 마법의 세계예요. 좀 지쳐 있습니다, 제가. 아, 마법을 하는 힘을 너무 빼서. 아, 모험을 시작하기 앞서 용사님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내 이름도 모르면 소환한 거야? 골 때리는 녀석이네. 아이고, 한국어 떴죠? 저는 플레이스토어로 돌리고 있고요. 요즘 들어 소개하는 걸 잊었는데, 이번 벌모서 별점 높은 모바일 게임 소개 게임은 용사 마을 RPG 라는 게임이고요. 별점 4.5짜리 게임입니다. 아, 정확한 게임 이름은 제가 이따 얘기할게요. 사실 까먹었습니다. 이거는 우연히 발견했고요. 정확히 써 있는 걸로는 2018년 6월 30일에 나왔다고 해요. 저번 달에 나온 건데 정확하게 한 달하고도 딱 하루 이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처음 봤습니다. 방 뭐라고 얘기했었죠? 아, 모습을 변환하고. 스크린샷만 봤을 때는 약간 메이플 스토리 같은 과였어요. 우리 꼬꼬마 친구들 좋아하겠죠? 색상 변경 되네. 라일락, 퍼플, 블루. 이게 블루야? 헤어. 아니, 왜 머리를 바꾸는데 색깔까지 바뀌냐? 이거 성별 설정 같은 거 없나요? 남자냐, 여자냐? 사이어인 할래나. 사이어인은 금색이지 어디서 블루로 갖다 대. 아, 색깔 왜 이래? 심지어 블루도 없어. 사이어인 사이언으로 간다. 얼굴 살구색, 우윳빛, 복숭아빛, 구릿빛. 뭘로 할까? 사이어인의 얼굴은 역시 복숭아가 더 어울리는데, 구릿빛보다? 아니야, 복숭아 구릿빛으로 하자. 사이어인은 구릿빛이지. 호기심 어린 브라운. 맞아, 다른 행성들 침략하고 그러려면은 피부가 타지 않겠어요? 나 환한 눈으로 할래. 화단이 날것 같아. 좋아. 색상도 없어 얘는. 눈썹. 사이어인의 무슨 눈썹이야? 눈썹 없음 없어? 강인한 눈썹 하자. 미소, 뚱한, 비웃는, 신나는, 실망스런, 놀란, 겁나는, 겁나는 하자. 얘 이거 멋있는데, 가자. 이 세계에서 용사님의 모습을 결정했으니 마을로 떠날게요. 뭐죠? 점검한다는 거 아니죠? 아, 그쵸? 이거 마을이다. 용사님의 마을 사람들을 도와. 아, 이 세계를 지켜주는 게 목표예요. 많은 용사들과 협력해서 보스 쓰러뜨릴 수가 있고요. 스토리나 해보세요. 무게 소지량이 늘어나고 포션 자동으로 충전되니까 자유롭게 포션을 편성해라. 뭐 어쩌라는 거죠? 아, 이렇게 담으라고? 아, 이렇게 된 거야? 아, 이렇게 무게가 있네. 이거는 뭐야? 20초간 속도 증가 50%가 증가하네요. 엄청 증가하네요. 무게 초과. 아, 이게 좀 무겁나 보네. 됐어? 사냥을 해보세요. 여러 모습 사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같은 말만 하냐? 연금술사 미디. 오른쪽 아래 사냥터 하기를 눌러주세요. 어우, 왜 이렇게 그래, 정신이 없냐? 아, 왜 화려해? 눈 아파. 초보 용사의 숲. 사냥터 입장. 보스가 있네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아, 저는 손을 뗐어요, 여러분.
저는 키보드랑 마우스에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다. 아, 지가 알아서 하고 있죠. 노래라도 키울까? 옵션이 있네. 야, 뭐가 이렇게 많냐. 투구 표시도 있어. 투구 표시. 투구 써야지 사나이가. 빼면은 입말 달린 거 없어지냐? 없어지네. 옆에 이상한 거 생겼는데? 아, 나는 왜 거민데 쟤는 도끼야. 나 설마 이거 31레벨까지 여기서 사냥해야 되나요? 레벨 올라가는 속도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아, 퀘스트가 1000마리 처치네요. 아, 미친 게임. 자, 잠깐만요. 어디 나가자, 나 좀 이제. 슬라임 좀 그만 볼래. 나가자. 나가자고. 아, 여긴가 보다, 여기. 아, 진짜 1000마리 잡아야 되는 거야? 아니지? 3인 파티 추가 보상. 아, 3인 파티가 된 거네, 지금. 3인 파티 들어온 거네. 4인 파티 된 거고? 아니네? 사라졌네? 바뀌었네? 아니, 저기, 나, 내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되면 온 거냐? 귀환, 귀환, 귀환. 전투가 끝나면 무료로 충전이 된다. 레벨 올리다 보면 50부터 환생을 할 수가 있다. 아, 알 것 같아. 아, 이거 그냥 이렇게 사냥해서 레벨 올리는 거야? 왕궁 가보자. 4.5짜리 게임인데. 전설의 용사. 같은 얘기만 계속하네, 얘네들은. 길드 잡화점 대장간 한번 가볼까? 느낌표 떠있네. 아, 무기가. 난 최후의 용족 엘리고스야. 별로 읽고 싶지 않아서 넘겼습니다. 아, 살 수 있는 거 별로 없네. 돈 열심히 모아야겠다. 방어구 킹스 크라운. 아, 투구 없냐? 투구? 아, 뭐 이런 이상한 것만 있냐? 초보자의 방패. 오크의 양손도끼 갖고 싶은데, 오크꺼? 제작은 어떻게 해? 스토리를 그냥 끝났어. 아, 제작은 가차를 하는 거야? 자, 전투 일단 하러 가볼까? 스텝 포인트가 있네요. 설명이 써있진 않는데 하나씩 줘보죠. 공격력, 명중률과 회피율. 뭐가 세진 거냐, 이거는? 이건 생명. 아, 뭐 느낌표 떠있는데 설명이 안 나와. 일단은 민첩을 주자. 아. 스탯은 이제 초기화가 되는데 스킬 포인트가 초기화가 안 된다는 거지? 어디, 근력 수련. 아, 이런 식이네. 속도 계측은 공속. 물약. 가자. 용사의 마을이 돌아가는 데고, 이제 누적 레벨이 필요하고, 누적 레벨은 아마 초기화해도 누적이 되겠죠? 아, 뭐야, 이렇게. 진짜 30대까지 잡아야 되네. 보스 있다, 보스. 아, 이제 손 대고 이제 노가리만 까면 되죠? 편하죠? 아, 다행이야. 나 편한 게 좋아. 요즘 너무 힘들어. 이 띠리링 소리 들으면서 계속 앉아있으면 되죠? 아, 젤리나 먹을까? 사실 별 생각 없이 킨 거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별점 높은 게임이 있길래 하는 거지. 딱히 꽤 생각을 하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하면 비가 맞긴 하냐? 맞네. 언제 잡냐? 맛있네. 비싸긴해. 제주 들어간 것들이 값만 비싸고 약간 모르겠어. 몸에 좋은지 모르겠어. 돼두랑 돼지고기가 함유됐다고? 젤리에? 왜? 언제 잡았대요?
슬라임 몇십 대를 잡다 보면은 레벨업부터 하겠죠. 30이 돼야 나갈 수 있다니까 30대 기다리겠습니다. 야, 왜 이렇게 약하냐? 얘 800인데 얘네가 잡아도 내 경험치가 오르나봐. 개꿀. 그냥 서있으면 안되냐? 어 서있어. 어, 주변 사람들 다 잡아줄텐데 뭐하러 싸우냐? 서있어. 아 정신 사나워. 주죠? 나 그냥 서있어. 할거 없냐? 진짜 하나도 없네? 이거 올라가는 구경하고 이동 좀 해봐. 가자! 이건 뭐야? 어 기술이 있네. 어 기술이 있구나. 물약 있고. 아이고 아 이동을 왜 이렇게 하냐. 일단 잠깐만 설정을 좀 하자. 때리는 거는 뭐 굳이 내가 할 필요 없겠지. 내가 이걸 누르면 되는데. 자 이동해봐. 자동공격을 빼자. 이제 물약을 자동으로 먹겠습니다. 이렇게요. 돌진 돌진 한 거야? 돌진이 공격이 아니라 그냥 돌진만 하는 건가? 뭐 이 소리가 하나도 없네. 그런데 돌진만 하는 거네. 빨리 쩔 해줘 빨리. 72짜리 있네. 나 여기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빨리 쩔 해줘. 원래 이런 거는 왕관 쓰는 애들이 해주는 거야. 점프 같은 거 없냐? 점프했더니 물약을 먹었습니다. 대단하죠? 야 왜 이렇게 찐따냐? 점프하면 물약이라고? 그러면은 이것도 키가 있는 거야? Z, X, C, X 하니까 뭐 됐는데? V, B, N, M, 탭키 엔터. 안 돼. 빨리 올리죠. 빨리 싸워. 빨리 찔러. 편하구만. 아 뒤에서 온다. 뒤에서 찔러. 뒤에도 뒤에. 그치. 야 누가 사라졌어. 어 이상한 놈 왔다. 아 얘가 아까 얘보다 약한데? 빨리 찔러. 아 72자리가 세긴 했네. 빠르긴 하다. 근데 저 창 들고 방패까지 드는 거 너무 과하지 않냐 저 공주님? 저 가면이 약간 팔머 가면 같네요. 징그럽게 생겼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아 나도 29나 됐네. 아 그렇네. 레벨 빨리 올라가긴 하네. 이렇게 해서 레벨을 올려서 이기면 된다는 거지? 아 됐다 나가자. 자 레벨업 했으니까 스펙을 줘야겠죠. 능력치에서 이제 힘 주고 민첩 주고. 행운이 뭘까? 민첩이 공격속도 올라가나요? 내가 못 봤습니다. 아 뭐 좀 표시라도 알려줘. 막대 먹었어 게임이. 장비는 장착하고 있고요. 강화 인챈트 스킬 포인트는 없네요. SP 5개. SP 자체가 없는데? 자 자동으로 물량은 찬다 그랬고 장비 다 사자. 5천원에 있으니까 양손 도끼 사겠습니다. 밸런스 떨어지고요. 명중률이랑 속도가 떨어진다. 아 속도 떨어지면 짜증나는데 나 좀. 솔직히 요즘 다 양손 도끼 들고 게임하는데 내가 하는 게임마다 그래도 양손 도끼 들 거야. 아 양손 도끼가 좋으니까. 어떻게 사는 거죠? 아 이거 필요할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뭐 바뀌었는데요? 아 갱신된 거야? 아 사니까 갱신했어? 얘는 왜 2,000원 됐냐 또? 바꿔줍니다. 가자. 자동으로 싸워. 어 세지긴 한 것 같다. 자 이제 쩔하는 사람 소환하면 되네. 2인 파티 어딨어 두 번째.
머쉬룸 처치라는 게 있네. 10마리를 처치해야 된다. 금방 잡겠다. 도우미가 없어. 근데 경험치 많이 준다. 아 근데 있네 40레벨. 뭘 때리는 거야 저건. 처치 완료. 퀘스트 깨면은 주는 거 없나요? 뭐 어찌됐건 이런 게임이고요. 아, 할 만큼 한 거 같죠? 12시네요. 아 적당하죠. 자 이런 게임이 있다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그냥 켜놓고 내가 게임을 켜놨다는 걸 잊고 있으면은 아,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게임이죠. 그렇다고 합니다. 게임을 켜놓고 가끔 보는 거지. 어쨌든 이런 게임이 있다는 거 알 수 있었고 별점 4.5짜리 게임이고 제가 못 본 컨텐츠가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왜냐면 4.5짜리 게임이니까 뒷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라고요.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아기자기한 그래픽 좋아하는 사람이 하면은 취향에 따라 좋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뿅! 다음 게임에서 봐요.